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클리앙이라고 있는데요. 2030 MZ들이 이제 모여서 자신들의 정견을 이제 발표하기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담론을 생산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놀이터가 되어 있죠. 이 클리앙은 좌파 쪽으로 봐야 됩니다. 완전 뭐 극좌 이런 쪽은 아니고 좌성향이 이제 모여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예전에 4.15 총선 그 전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그 총선 한번 있었죠. 김무성의 도장면 있던 바로 그 선거. 그때 그 진박 간별사 뭐 어쩌고 하면서 언론에서 너무도 친박 진박 뭐 이런 그 논란을 키웠었죠. 실제 그렇지도 않았는데 언론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 세력들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 때문입니다. 당시 이제 보수 언론도 거기에 합세를 했죠. 온통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당시는 이름이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거기 내부 분란, 내홍, 이 사태만 보도하고 앉았습니다. 거기서 뭐 누가 진짜 친박이냐, 진박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슨 박 돌림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십 개 되더라고요, 수십 개. 배박, 뭐, 올박, 뭐, 돌박, 뭐, 등등 해가면서요. 비박, 반박, 미리 등등 하면서 이렇게 가지를 치면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걸 언론에서 너무도 지속적으로 크게 이제 보도하다 보니까 친박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게 조롱감이 되고 말았죠. 희화화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론에 의해 가지고 확대 증폭되면서 총선을 결과적으로 패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참한 탄핵의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되는 토양을 만들고 말았는데요. 그때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김무성이죠. 제가 김무성은 당권주자가 아닌데도 여기에 이제 불러온 이유가 있습니다. 김무성의 그 도장면 같은 그런 어떤 내용 사태가 없었더라면 그 선거는 100%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압승했습니다. 여론조사상에서도 이미 다 나타났었어요. 많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날 가까워갈수록 이게 이상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지고 말았는데요. 당시 이제 논평가들도 좌파 논평가들도 그랬어요. 최소 새누리당이 170석 가져간다. 많이 보는 사람은 180, 190까지 봤어요. 그런데 그게 내분이 일어나니까 뭐한 방에 그냥 봄눈 녹듯이 녹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가장 나쁜 게 내분입니다. 내분.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저 유승민 같은 저런 사람은 당에 끼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좌파라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언론 플레이 뭐 자제하면서 자신의 그냥 이념만 주장하는 사람은 뭐 그래도 좀 데리고 있을 만해요. 어쩌면은. 그런데 이준석하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엄포를 하잖아요. 언론을 갖고 분탕을 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내부 총질 수준을 넘어가지고 당을 뒤흔드는 거죠. 저거는. 저런 게 가장 나쁩니다. 지지율 당연히 안 나와요. 푹푹푹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선거 치르면 집니다. 지난번에 대선에서 이겼던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왜 그렇게 압승했느냐 가만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대선 이기고 난 뒤에 한동안 이준석이가 조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안정돼 보이니까 그대로 압승한 겁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끝내고 난 뒤에 또다시 떠들기 시작하니까 지지율이 막 이리 또 내려갔죠. 이거 완전히 일치합니다. 대선 승리하고 나자 이준석이도 대통령 눈치 봤죠. 거기서 립서비스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김건희 여사 쉴드도 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준석이가. 그게 이제 대선 승리하고 지방선거 열리는 기간까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대승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당이, 특히 보수 쪽은 이 당이 시끄러우면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나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패배한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그 원흉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저 김무성 아닙니까? 김무성 같은 자가 사실은 유승민, 이준석보다도 더 심한 분탕 종자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클리앙에서 저 글을 소개해 주기 전에요. 한마디 이제 먼저 하고 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유력한 당권주자 2명 플러스 1입니다. 황교안까지 포함하면 3명인데요. 이 3명 모두 김무성이가 컨트롤 한다는 말이 제 영상에 보면 하단에 댓글에 자꾸 올라와요. 안철수도 김무성이 컨트롤하고,
김기현이도 김무성이가 컨트롤하고 황교안이도 김무성이가 컨트롤한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김무성이 꽃놀이 편이에요, 이거는. 누가 이기도 김무성의 로버트네, 그죠? 리모컨이 되니까.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김무성이 여기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마포 포럼에 김기현이 갔다? 안철수가 마포 포럼에 불려서 가서 또 뭘 했다? 이런 일은 있더라도 그걸로 그냥 흘리십시오. 그 이상의 의미를 주면 곤란하다. 김무성이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해가 자기가 살아나려고 하는 겁니다. 김무성 그 마포 포럼에 제대로 된 국회의원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전부 떨거집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신분은 그거 가지도 않았어요, 사람들. 다한테 떨어져서 공천 때뭐 어디 한 자리 어떻게 생기지 않나 하는 이런 떨거짓 만큼 모였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대장질을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과거에 김무성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걸 갖고 차고 그거를 하나의 이제 고정된 상수로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니까 김무성이 마치 빅브라더처럼 우리나라 정치판을 다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이세 사람 중에 누구도 김무성 말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컨트롤 되지도 않아요. 안철수가 지금 김무성을 손잡았다 그러죠? 그거는 자신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김무성을 택한 거지, 김무성에 의해 가지고 콜업 당한 게 아닙니다. 안철수 스타일의 김무성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자기 가는 길에 걸린다 하면 또 박아버립니다, 여기도. 김기현은 지금 윤 대통령과 손잡았는데 뭔 김무성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고. 황교안 같은 경우는 그때 정치 경험이 없었잖아요. 당시에는 김무성 라인에서 황교안을 밀었어요. 제가 그거 잘 알죠.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그 당시 황교안이 그 여론 수렴을 많이 했죠. 그때 당시는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이름도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통합 분위기로 뭐 모두 다 그런 식으로 띄웠다니까? 보수 언론도 뭐 소위 이제 보수 유명 정치인들도 원로들도 전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나 지지층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공천심사위원장 1위는 김문수였죠. 황교안 입장에서는 김문수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못 갔던 게 그런 식으로 빅스피커들, 소위 이제 보수 안에서 이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당시에는요, 이 외곽의 태극기 세력과 이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조중동이 가장 심했어요. 그 눈치를 안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당안에서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 말빨이 좀 쓰죠. 그 김무성. 뭐그 외에도 다른 어떤 당의 원로들도 대부분 무난한 사람을 추천했고요. 그게 김형우가 된 겁니다. 김형우가 그런 짓할줄 몰랐죠. 자기를 종로로 내보내가지고 사지로 내보낼 줄 꿈에도 몰랐죠. 황교안은 당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낙연하고 붙어가지고 깨지면서 자기 정치 인생이 이제 끝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총총히 사라지고 말았죠. 폐장은 말이 없다. 떠날 때는 말 없이 뭐 서부 영화 뭐한 장면 같네요. 그랬던 황교안이 다시 이제 정치 무대에 이제 나온 게 지난 대선 경선 때 아닙니까? 뭐 황교안 이야기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황교안은 정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김무성과 서로 간에 윈윈하는 뭐 상태로 가려고 했던 건 맞죠. 그렇지만 그것뿐입니다. 그 일로 지금도 김무성이 말을 듣는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세명다 김무성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저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보다도요. 이 클리앙이 좌파자 커뮤니티인데 예전에 진박 간별사가 설친 걸로 국민의힘이 졌을까요? 대패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아닙니다라고 하네요. 아닙니다. 요거 이제 글을 짧은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분명히 좌파의 승리를 위해서 이거를 이제 작성한 겁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의 패배 원인을 이제 분석하는데요. 그 행태는 패배의 원인이 아닙니다. 진박 간별사 운운한 것은 그 패배의 원인이 아닙니다. 핵심은 당내 분란입니다. 여당은 총선 때의 가장 큰 기본은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 공천 불만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검, 검찰 출신 공천하는 것,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친검, 검사죠. 검찰 출신들을 대거 공천하는 것, 전혀 여당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각계 각층의 검찰 출신 전부 다 깔아놔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사람들을 임명한다 해도 지지율이 깎이나요? 안 깎입니다. 전혀 안 깎입니다. 이준석을 쫓아내니 어땠습니까? 당 지지율이 기적같이 회복되었죠. 보수 여당은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이고 승자가 하는 행태에 승복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요건 좀 약간 지나친 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인사들을 다 잘라내고 검찰 출신 친윤 후보들을 쫙 깔아도 총선에서 지도부에서 딴 말 안 나오고 조용하면 총선에 어떤 영향도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나쁜 영향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중도층도 지도부가 조용한 내부 분란이 없으면은 그런 정당을, 그런 여당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지도부가 친윤 일색이건 뭐 어쨌건 관계없다. 투표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미미하다.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제 이 글을 작성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네요.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고 친윤 인사들이 이제 최고위원들이 되어가지고 이제 지도부를 형성하면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은 꽤나 안정감이 이제 생길 것입니다. 주류가 잡아버리면 조용합니다, 원래가. 주류가 잡아버리면. 자, 이걸 보고 이재명 포함 지도부뿐 아니라 민주당 공천에 딴소리 내는 구성원들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자는 이재명 지지자죠. 이재명을 지금 상대로 그 내부에서 분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재명 지금 퇴출 운동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쪽은 준비 착실하게 하고 조용한데 우리가 총선 때 당 지도부 흔들고 야당입니다. 여기는 공천에서 난리 피우면 민주당은 생각보다 더 크게 질 겁니다. 공천 분란이 너무 커지면은 난리 나고 여기 내용 터지면은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김기현이 주류기 때문에 김기현이 잡아버리면 당이 조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좌우 중도 전부 총선 때 네 분 있는 집단을 지지하지 않는 싫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안철수가 대길 비는 게 지금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 야당 지지 성향의 이 글쓴이는 안철수가 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거대한 내용 사태가 터진다는 겁니다. 비주류가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균형이 무너진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질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도장론 했던 김무성 때처럼 좌파들이 또 압승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안철수 쪽으로 역선택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는데 당원들로 투표권을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아쉽다 하는 거죠, 지금. 자, 총선 때 이대로 김기현이 대표된 뒤에 국민의힘이 안정이 되고 조용해져 버리면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좌파는 위험해집니다. 이런 말입니다. 총선 학살해도 검찰을 배경으로 둔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내분을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하네요.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이원석 라인은 과거 그 어떤 대통령도 갖지 못한 일사불란한 체계거든요. 이건 하나의 몸통이잖아요. 이거는 문재인도 만들지 못했고 문재인 못 만들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죠. 박근혜 대통령도 못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김수남 자기가 임명한 TK 출신 김수남에게 당한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 천국 고등학교 출신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검찰 라인을 대통령이 완전히 일체화시킨 대통령은 역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김대중 때도 당했고 김대중도 당했어요. 검찰에 의해 가지고 김영삼이도 당했고 그 아들 다 당했잖아요. 전부 다 당했습니다. 노무현도 결국 당했고 이명박도 당했고 다 당했어요. 그 형 그 이상덕이 다 넘어갔고 노무현만 해도 그 형 뭐 문제 터지고 본인의 문제 터지고 다 터졌잖아요. 그러나 이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검찰과의 일체화를 이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내부 분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김기현이가 딱 잡아버리면은 언론에서도 잘 못 떠들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좌파들이 볼 때는 김기현이 되면 가장 나쁜 상황이 온다. 안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 자체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제 생각이 이렇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저도 어느 정도 이걸 공감하는 면도 있고 좀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본다는 것. 저들이 이렇게 보면
그 반대로 가는 게 사실은 승리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김무성이 컨트롤 한다.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